네, 과연 송량 씨와 꽁지 씨가 얼마나 변신하셨을지 궁금한데요. 지금 만나보겠습니다. 나와주세요. 학생 컨셉. 오, 약간 고등학생 같으시고. 안녕하세요. 대학생 같으신데. 안경과 이제 메이크업이 모르겠죠? 바꾸셨는데 어떤가요? 어떤가요? 그 왜 이렇게 시간 오래 걸리셨어요? 아니 약간 예뻐 보인다고 해줘야 되는데 예뻐 보인다고 안 했어요. 아 제가 슬프네요. 대사 무시했어. 아니 괜찮아 있으니까. 안경과 함께한 두 분의 화장의 비밀이 벌써 궁금한데 송량 씨부터 얇은 금속태 쓰시는 분들을 위한 이제 포인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무래도 금속은 좀 우리 피부톤이랑 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기 때문에 최대한 깔끔하게 내추럴하게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.